포장 고객분이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꼼꼼하게 하셨네. 어. 네,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가져가라. 아, 호수는 뭐야? 이거 색깔이 원래 이런 색깔이에요? 순행 호수는 원래 이래요? 누리끼리? 약간 누런? 모르겠어요. 아, 잘 몰라서 제가 처음 보는 거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신 게 소음이 다랬어요. 자, 소음이 얼마나 뭐 크게 나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그 바로 안 날 수도 있어요. 언제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요, 소음이? 뭐 하니까 소음이 막 심하게 나던가요? 제가 게임도 하고, 게임을 해서 이제 방송도 하거든요. 아, 인터넷 방송? 네, 네. 아프리카를. 네. 지금 일단 아이들 시, 지금 켜서는 별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원래 약간 이런 소리 났었어요. 녹음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소리 나나요? 차가닥 차가닥은 뭐예요? 제가. 아, 그건 그거 하신 거고. 나중에 이런 소리가. 팬 소음은 맞긴 맞는데, 이게 팬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근데 나중에 열어보다 보니까 이쪽 위에 있는 팬이 좀 느리다고 해야 되나? 이게 느리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 게, 여기 테이프, 이거 테이프 왜 붙였어요? 아, 확인하려고? 네네네. 아, 그래요? 지금 봐서는 그냥 괜찮은데. 순행이 어딜까요? 일단 부하를 조금 줘볼까요, 한번? 네. 온도나 이런 건 잘 잡아요? 온도요? 아, 그런 건 잘 모르시. 네. 막 일을 시켜가지고, 아~ 예, 얘를 좀 최적으로 아. 올리는 거예요. 네네. 온도 10이네요. 네. 아, 13700KF. 메모리 16기가 두 개. 뭐, 다른 오류나거나 그런 건 없죠? 네.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다른 네. 거는. 없어요, 지금. 원래 이게 소음이 쿨러면은 네. 인터넷이 다 전체적으로 느려지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온도? CPU 온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높으면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성능이 떨어져요. 그런 건 있긴 하고. CPU 문제일 수도 있다. CPU 문제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오류가 날 수 있죠. 블루스크린 뜨거나 재부팅 되거나 아. 뭔가 튕기거나 뭐 이런 다양한 오류들을 발생할 수 있는데 제 말에 다 100% 맞지는 않는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뭐 슬거나 뭐 하면은 막 버벅거리면 느려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느려지는 이유가 CPU가 단순 불량이라기보다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온도가 그럴 수는 있어. 이 에어컨 아래에 있는데도요? 네. 아, 그래요? 그건 상관없죠. 지금 고객분이 사용하고 있는 13700KF CPU 요즘 인텔 주식도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현재 뭐 리콜은 아니에요. 지금 13세대, 14세대 CPU들이 조금 문제들이 있어서 보증기간도 늘려줬어요. 2년 연장. 얘들이 2년 연장을 왜 했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리콜은 하기 힘들고 연장만, ASP 기간만 좀 늘린 거거든요. 2년. 다른 예전 CPU에 비해서. 그런 이슈는 있습니다. 일단은 소음이 좀 나와야 돼요. 너무 노니까 얌전해 지금 고양이만. 조금 돌려볼게요.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최대 온도 현재 81도, 82도거든요. 현재 아이들이 64도 정도 나오고. 원래 나와야 되는 게. 원래는 아닌데요. 네. 전체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긴 하고 일단 바이오스도 예전 버전일 거예요. 지금 전력 제한도 풀려 있거든요. 전력 제한. 여기 전력 제한 풀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돌려보죠. 소음이 일단 나와야 돼요. 저희가 추측을 해서는 끝이 없어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케이스팬, 앞에서 이게 뒤에 하나, 그 다음 그래픽카드, 순행 펌프, 위에 라디에이터 팬 세 개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사용한 지 한 1년 됐어요? 작년 3월에. 작년 3월이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시네벤치 CPU 부하주는 거거든요. CPU가 일을 했을 때, 최대치로 일을 했을 때, 바로 100도 찍어요, 온도가. 네.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좀 잡아줘야 돼요. 전력 제한을 해야 되는 거고, 인텔에서 조금 수정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업데이트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온도를 좀 낮춰줘야 돼요. 시네벤치 실행하자마자 지금 바로 100도 찍은 거거든요. 좋은 건 아니에요. 예. 네. 이게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인텔에서. 소음은 안 나네. 게임 말고 일반 사용할 때도 그래요? 네. 그럼 소음 나와야 되는데, 소음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청소 좀 해야 돼요.
컴퓨터를 또 당장 쓰셔야 되잖아요. 뭐 방송하시고 말려면. 아, 원래 소카모로 쟁겨두고 있었던 컴이 하나 대체로 했어요. 아, 그래요? 단순 뭐 먼지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청소하면 해결이 될 텐데. 일단 이 부분도 해결해야 돼요. CPU 온도. 네. 테스트 해봐야지. 아, 네. 테스트 해봐야죠. 테스트하고, 소음이 나야죠.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요 CPU 관련 쪽에 작업하고 하면 한 20, 30분?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또 소음 부분은, 네, 또 찾아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4, 50분은 걸릴 것 같고, 만약에 증상이 안 나온다 그러면 맡기셔야 되고요. 일단 오시기 힘들면은 뭐 퀵으로 받으셔야죠. 아, 일단 맡기는 게 맞는 거죠? 네, 맡기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네, 해야 될 게 많으니까. 한 30분, 1시간 내에 끝난다고 보장을 못 하니까. 그 일단은 그러면 맡기시고, 제가 테스트 점검하고, 저랑 통화 좀 한 다음에, 네네. 차후에 찾으러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아니면 뭐 픽으로 받으시든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번 PC는 일단 입고하기로 하셨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고객분이 말씀하신 건 소음. 아까 휴대폰으로 소음을 좀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분명히 팬 소음이 난다. 근데 그 팬이 케이스 팬인지 그래픽카든지 아니면 상단에 달려있는 순행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맡기기로 하셨고, 또 소음에 약간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용하시는 분이 뭐 방송하시는 BJ이시더라고요. 뭐 저희도 그렇지만 방송하시는 분들은 소음에 예민하잖아요. 시끄러운 잡음 들리면 또 안 되니까. 출장 기사를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예전에 출장 기사를 불렀는데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고 저희 매장으로 PC를 가지고 오셨네요. 일단 소음도 그렇고 온도 13700KF고요. 지금 바이오스도 너무 구버전인 것 같고 전력 제한도 풀려 있어요. 실행하자마자 바로 현재 103도 나옵니다. 이거는 잡아줘야 돼요. 뭐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인텔 2차 바이오스 업데이트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전력 제한 내려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순행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고객분 구입하신 거 리스트 아까 보여주셔가지고 봤는데, 일단 온도가 만약에 생각보다 잘 못 잡는다 그러면 순행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는 일단 CPU 온도를 최대한 낮춰주는 거, 그 작업을 하고, 그리고 청소를 좀 한 다음에 어디에서 소음이 나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고객분하고 전화통화 상담한 다음에 작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도 오시고, 저번에는 만화가도 오셨거든요. 제 나이니까 이제 만화가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웹툰 작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번에도 한 분 되게 유명하시다던데, 웹툰 작가분이 직원들하고 함께 오셔가지고 AS 했던 적도 있고, 또 가끔 이렇게 방송하시는 BJ분들이 오셔서 AS를 받고 가시긴 합니다. 그럼 저는 일단 잠시 카메라 끄고 좀 테스트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하기 전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행을 해봤습니다. 8월 버전으로 업데이트 했고요. 인텔 2차 바이오스 수정 버전이에요. 그래서 8월달 업데이트하면 P1, P2 전력 제한 값이 253W로 변경됩니다. 이 제품은 근데 변경을 해도 와트수가 내려가도 시네벤치 실행하면 100도 찍어요. 103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100도 찍죠. 순행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여기는 아이스합니다. 엄청 차갑네요. 순행 지금 문제 있어 보입니다. 13700K에 8월 버전 업데이트하고 순행 달고 전력 제한 253W로 작동하면 이런 식으로 안 찍어요. 이런 식으로 찍으면 문제 있는 겁니다. 예상 점수, 야, 점수 봐요. 현재 13700KF 예상 점수가 16476점 나왔어요. 13700K가 16100개 안 나오지 않아요. 확실히 문제가 있다. 클럭도 안 터질 것 같은데,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봐, 이거 봐요. 클럭도 안 터지죠. 피코 2300, 2400 메가헤르츠, 이코 2000에서 2100 메가헤르츠, 2100, 2300 정도밖에 안 터지기 때문에 멀티 점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6000점. 얘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고객분은 모르고 사용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면 처음에 잘 작동했다가 한 지금 1년
한 4개월 정도 쓰신 것 같은데 작년 3월 달에 구입하셨다고 하니까 사용하면서 고장이 났을 수도 있죠. 그리고 소음도 아직 나오진 않는데 라디에이터 팬 3개 중에 하나 또는 펌프 이 순행 쪽에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지금 순행 바꿔야 되거든요. AS를 보내거나. 여기까지 테스트하고 이제 내부 청소, 이제 컴퓨터는 청소를 좀 한 다음에 또 작업을 좀 해볼 거고요. 아무래도 순행은 바꿔야 된다. 온도가 너무 높다. 온도를 잡아주지 못한다. 그로 인해서 시네벤치 멀티 점수가 16,000점 정도밖에 안 나온다. 클럭이 안 터진다. PC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BJ이시니까 순행은 좀 좋은 걸로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